복잡한 생각으로 괴로워하지도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고 나답게 살고 싶다. 마음이 번잡할수록 이런 소망을 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집안도 심플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은 빈 공간, 심플한 공간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건의 유무와 나의 마음가짐은 서로 별개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은 눈앞에 있는 물건에 현혹되는 까닭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물자가 턱없이 모자랐던 시대에는 물건이 행복을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잇따라 등장하는 편리한 물건을 손에 넣으면 금세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반면 오늘날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풍족합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갖고 싶은 물건이란 생활 필수품이 아닌 플러스 알파의 물건, 말하자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 셈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누구나 욕망을 느낍니다. 그 욕망을 차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 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니 심플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갑 속 내용물을 간소화해보세요. 그날 필요한 만큼의 돈만 넣고 신용카드도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립카드까지 지갑에서 빼면 더 좋습니다. 지갑에 여분의 돈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고 계획 없이 카드를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에 충동 구매를 하는 법입니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싶어서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입한 적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저는 볼일을 보러 외출할 때 여윳돈을 거의 챙기지 않습니다. 챙기더라도 불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날 사용할 대략적인 경비를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외출합니다. 지갑의 내용물을 간소화하면 그날의 목적에만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 행동도 심플해진답니다. 외출 시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찌감치 도착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끔은 예상보다 더 일찍 도착하지만 그렇다고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찻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처를 산책합니다. 공원을 발견하면 벤치에 앉아 꽃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속세에서 멀어진 듯한 분위기를 음미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지금 내가 사용하는 지갑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꺼내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물건들이 정말 매일 필요한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는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길을 건너라면 눈 닿는 곳마다 상품이 즐비하고 기업은 사람들의 욕망을 부채질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두쇠처럼 행동하자는 말이 아니라 물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갑 속 물건을 간소화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나아가서는 욕망에서 해방되는 후련한 기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있으면이야 좋겠지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살 돈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물건이 차고 넘치니까 무심코 그것들에 관심이 가고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주변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집안이 정갈하고 쓸데없는 물건이 없는 환경이라면 불필요한 욕망은 저절로 멀어지게 됨은 물론 지금 소유한 물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품고 지내는 희로애락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그날 일어나는 사건에 일희일비하고 동요하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수한 감정이 한데 뒤엉켜 있으니까요. 입버릇처럼 돈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무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싶던 물건을 손에 넣으면 분명 기쁩니다. 다만 그것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죠. 짧은 만족이 스쳐 지나가면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과연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처럼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에 넘치는 값비싼 명품 가방을 사들이는 것은 왜일까요? 비싼 가방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심산일까요? 친구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일까요?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인생은 피로하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를 내준다거나 자기 역량을 과장해서 보이려니 어찌 지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활하는 인생이 마음 편한 인생일리 만무합니다. 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라는 참으로 심플한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심플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며 단칼에 뿌리치는 것 또한 힘든 일이기에 모든 허세를 떨쳐버리기는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허세를 내려놓고 가면을 쓴 내가 아닌 맨얼굴의 자신으로 되돌아가 자기 분수에 맞는 진정한 나의 생활로 복귀할 때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집니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점점 복잡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을 뿐더러 비교에서 오는 부러움이란 대개 표면적인 부분에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저 불만을 품기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기에 새로운 길을 만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존감을 잃는 사람은 남의 인생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인생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하게 처리해 나가며 현실의 귀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이란 자기 눈앞에 놓인 길이고 그 길은 자기 자신밖에 걷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넘쳐나는 물건들, 거리낌 없이 소용돌이치는 욕망들,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마음 한편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행복일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일까? 하는 이런 질문과 갈등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현재의 생활 방식을 꼭 돌아봐야 합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과 허영을 비우고 주변에 넘쳐나는 물건을 비울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중심이자 본질입니다. 심플함을 마음에 새기면 결국 본질에 다다릅니다. 생각이 심플해지면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싹 정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는 것.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그저 그뿐인 일입니다. 심플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아는 길이며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